주를 뵙기 원하네. 주
것을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앰프 소리로 또 화면으로 또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 놓으려고 하지만 까짓거 앰프 안 나무라 익성으로 하면 되지. 예수 이름으로 악한 사단이 흔들렸다 육길로 쫓겨가는 역사 있게 해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 우리 임동현 목사님 말씀 주실 때 능력과 권능으로 주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목사님들 또 오시는 목사님들 조심히 안전사고 없이 정말 조심히 오실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회째입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 많은 강사들이 배출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 기적은 주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주님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맡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경령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붙어있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을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하여 상임회장 되시는 김영토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의 언론을 위하여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셔서 구원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이 땅의 삶에서도 하늘 나라의 소망으로 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열두 제자 부흥사역으로 모이게 하심을 참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어서 우리가 교육을 받고 오늘 받아 아버지 앞에 가도 신실한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끝까지 깨끗하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를 너무나 어둡고 공허하며 혼돈스럽고 너무나 지혜로 말미암아 고통하며 율법에 묵은 짐진 많은 인생들 들어가서는 갚아달지 못할 많은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누가 그 이원들을 걸려내며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능히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사역을 당신의 사역자에 세우시고
일을 하기로 하시는 주님, 저희들이 전하며 선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옵시고 죄와 총리가 명철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을 더해 주시옵시고 참으로 주의 마음으로 사랑을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시간마다 역사해 주시옵시고 세우님 강사의 눈을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주님께서 시간마다 충만하여 주시옵시고 장소를 제공하신 참으로 이 하나님의 히안스 교회도 하나님의 함께 해주시옵시고 이번에 오세봉 사모 수만 모든 성교회도 놀란 주의 은혜가 역사여 주시옵시고 충만한 역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총재님 나오셔서 대표장님께서 지금 몸살 관계로 아프시니까 먼저 21세기 열두제자 복음협의회 제5회 연수 및 단합대회 개회를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아멘. 1박 2일, 우리 여름에는 2박 3일 했는데 추워서 이번에는 1박 2일로 연수를 하고요. 연수 및 단합대회입니다. 그래서 침묵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려갈 때는 우리 회원님들 간의 사랑과 우정이 더욱더 깊어진 가운데 그 다음에 실력이 일취월장한 가운데 내려가시기를 부탁합니다. 지금부터 21세기 열두제자 복음협의회 제5회 연수 및 단합대회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로 17절. 고린도후서 2장 12절로 17절. 288조 페이지는 288조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로 17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17절 마지막 절 크게 다같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임동일 박사님이시고 교수님이시고 또 아라파워 목대원 원장님이신 우리 임동일 목사님 나오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이크 상당히 안정하네, 목사님. 제가 컨트롤 하고 있습니다. 인양시설이 괜찮습니다. 바이브레이션은 안 되는데. 마이크 잡으셔야 돼요. 여기 양쪽으로. 안 들린다니까, 들리라니까. 들리기 하겠습니다. 아, 됐어. 들리죠? 네, 마음이. 찬양은 바이브레이션이 있어야 합니다. 바이브레이션이 안 되고 그냥 음만 전달합니다. 음향 자체는 좋은 것 같아요. 음악은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되어있네요. 조금 시간이 지체됐습니다. 발음 속도는 원래
원래 데이터는 야구에서 데이터가 있죠. 원래 데이터는 위급한 상황에서 나옵니다. 공판에. 위급한 상황에서 나오는데 짐이 무겁죠. 그 사람. 짐이 무거운데 그 짐을 잘 감당할 때 큰 안타도 나오고 만루 홈런까지 나올 수 있어요. 아멘. 만루 홈런까지는 당하지 않고 경사타를 면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설교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모두는 성령의 임재하심 따라 성령의 감동 감화로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되겠죠. 우리가 말하는 흔히 설교는 하나님의 연설이라고도 합니다. 설교는 이거는 결코 연설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언자라고 해야 되죠. 설교. 심령을 감동감화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령을 감동감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교화하는 것이라고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설교자에게 살아계신 이유를 다음같이 얘기합니다. 설교는 첫 번째로 감동감화가 있어야 되겠죠. 바울은 자기의 설교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했습니다. 냄새라는 것은 소리가 없지 그 풍기는 물체를 알게 합니다. 그것을 감화를 주는 설교에도 대한 좋은 비유이기도 하죠. 사람에게는 인격적인 감화와 감화가 있고 성경적인 감화가 있죠. 인격적인 감화도 귀하지만 설교의 감화는 더욱 귀합니다. 인격적인 감화는 그 감화를 끼치는 인물을 숭배케 하고 인위적으로 숭배케 합니다. 그러나 설교의 감화는 듣는 이들을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죠. 본문에서 바울은 설교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다하는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혼잡하지 않게 하려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 한 것이 이 해석을 지지해 주고 있습니다. 설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켜서 하는 것이므로 역사를 일어나게 하죠. 아라비아의 어떤 지방에서는 향나무의 냄새를 돼지에게 맡게 하면은 돼지가 죽고 그 향냄새를 비둘기가 맡으면 생기를 얻는다고 합니다. 향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백향목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잘 아는 고베라. 고베라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향기입니다. 요즘은 많은 치유 사역을 사역이 향해주고 있는데 뮤지 테라피가 있고 여기서 얘기하는 향 테라피가 있고 치유였고 향으로서 치유를 하는 거고 그래서 한 해로 발칸반도에 장미가 있어요. 히말라야 산맥에서 자생하는 장미죠. 장미. 이 장미는 새벽 가장 추울 때 정점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 향기가 정점을 이룹니다. 그 시간대에 가장 향기로운 향기를 바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도 가장 고난스러울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어납니다. 우리가 평소 아니라고 잘 나가는 때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세상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이 향기도 새벽녘, 가장 추운 새벽녘의 빛을 발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하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백양목, 그다음에 향기요법 중에서 라벤더 향입니다. 오일향, 뭐 여러 가지 등등이 있습니다. 향기만 잘 맡아도 사람이 치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연인 간의 사랑에서는 감성을 자극하고 여러 가지 이성을 자극하는 그런 매어로서 그런 향기 요법도 있죠. 두 번째로 설교의 성립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마음 속에 살아계신 설교가 되어야 되죠.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냐고 사람의 제도를 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을 대연하는 우리는 사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메신저, 그 말씀을 가감 없이 전달하는 메신저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겠죠. 우리의 지식이나 안목, 경험을 얘기하는 것은 그냥 일반 음성에 가깝고 성령님의 감동 강화를 전하는 말씀을 할 때 제대로 된 메신저와 전달자들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거죠. 시간이 없어서 좀 재촉을 합니다. 우리 설교자들은 자신을 볼 것 없고 설교가 취급한 말씀만을 스가랴 1장 5절에서 6절 장관절에 말하기를 너희 열조가 어디 있느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 말과 내 전례들이 어찌 내 열조에게 임하지 않았느냐 하였습니다. 열조들과 선지자들은 세상을 떠났으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사야는 말하기를 자기 소리로 가로되 외치라 푸른 마르고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아멘. 그러므로 영생을 선호하는 인생들은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만을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의 은사라는 시 한 편을 제가 찾아간 겁니다. 시 한 편을 마지막으로 낭독하면서 이 설교를 가라옵니다. 시간도 없고 그래서 말씀의 은사 공부합니다. 성경 말씀을 상고하면서 선한 생각이 샘솟을 때 모든 걸 접어두고 침묵으로 귀 기울이고 정신 집중함으로써 그분과의 합의점의 경지에 이를 때 성령님이 친히 말씀을 선포하시는 순간으로 우리가 간구하는 수천마디 기도보다 낫기에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는 성경 본문을 토대로 삼으며 주님께 드리는 기도로 그 말씀에 하답하며 성령님이 설교하기 시작할 때를 예민하게 주시하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시나 예리하게 주시하고 그 말씀을 잘 전달하는 메신저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사김 회장님, 윤덕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시인이시고 또 굉장히 은사가 참 많으신 우리 목사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대표자님께서 갑자기 아프셔가지고 오신다고 했는데 어저께 연락이 왔어요. 감기 몸살이 너무 심해서 너무 아파서 못 오시겠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회 연수 및 단합대회 원근 각처에서 모이신 우리 회원 목사님들 진심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다 같이 박수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좋은 장소를 제공해 주신 우리 최준웅 예양수양단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감사드리겠습니다. 1박 2일 일정이 모두 유익하고 행복한 일정이었으면 좋겠고 또 서로 웃으면서 아주 친하게 지내는 귀한 친목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은 수료증을 모두 드립니다. 일정 중에는 개인 사역은 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 중에 휴대폰 무음을 해주시고 삐삐 그렇게 울리는 소리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상가집에 갔는데 왜 이래 좋노? 와 이래 좋노? 막 이런 게 떠가지고 굉장히 당황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무음으로 바꿔주시면 참 좋겠고 무단 외출은 삼가주시고 혹 외출하실 급할 일이 있으면은 임원진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은 제 친구 목사 우리 최행 목사님이 저녁 준비를 해가지고 왔어요. 얼굴도 예쁘고 마음도 예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예쁩니다. 우리 최행 목사님 일어나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녁 식사는 최행 목사님이 해주시고요. 대접해주시고 내일 아침 조식은 팥죽으로 이영재 목사님 신입 회원이세요. 내일 아침 아주 새벽부터 써가지고 들통에다가 30명분을 싣고 오신다고 합니다. 조심히 잡으시도록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때는 우리 임동일 상임회장님 박사님이 이제 또 대접을 해 주실 거예요. 우리 오늘 설교도 해 주셨는데 또 점심 식사도 대접해 주시고 우리 임 박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박사님이 부자예요. 모자르면 또 총재님이 보탠대요. 그러니까 서로 아울러서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요즘같이 경제가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려운 게 뭐 있겠어요. 하나님은 가져가시기도 하고 갖다 주기도 하시더라고. 어려운데 어떤 사람들은 가져갔어. 그거는 뭐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종들이 맨날 돈 벌겠다고 눈이 시뻘개서 돌아다니니까 가져가시는 거고 정말 정말 막 몸부림쳐 기도하면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주의 종들은 갖다 주시더라니까. 그래서 저도 어저께 보너스 받았어요. 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이 어디 출장 갔나 봐요? 아멘! 아멘! 우리 목사님들은 아멘도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하시고 주기도문으로 회합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선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높은 자의 노임되고 우리 계시네.
주표로 우리가 기도해 드려야 되겠어요.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주님.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아버지의 몸살 감기로 너무 아픈 가운데 계신 우리 강경호 목사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품 속에서 하나님 푹 쉬셨다가 건강한 몸으로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강력하여 기도할 때에 악한 사단의 역사가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날마다 기적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병마를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건강하게 하나님이여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복음을 위하여 물 끓는 종으로 사용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같이 주기도 원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